누가복음 14장 26절. 방송실 좀 만져주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2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형제와 자매와 자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큰 능력 주옵소서. 아멘.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와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날 겁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여주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모여든 교인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수십년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또 헌신하고 또 직분도 받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로 소금 짓듯 함을 당하리라. 계시록 21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거듭나야 이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거듭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또다졌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요, 온갖 잡동산이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화도 말씀을 보조하는 수단이고 간증도 말씀을 보조하는 수단이고 유머도 말씀을 보조하는 수단이지 유머 자체가 간증 자체가 예화 자체가 말씀보다 더 위로가 많대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유머하면 좋아요. 웃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간증하면 막 은혜롭다고 그러고 또 예화를 다루면 또 신선하다고 그러고 근데 말씀 자체를 풀어주면 좀 지루해하는 것 같고 그러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을 자꾸 집어넣고자 하는. 근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는요, 유머가 아니고 간증이 아니고 예화가 아니고 이런저런 잡동사니 이야기들이 아니고 말씀 자체라는 거 잊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말씀, 그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왜 기록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고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국계 강단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한국계가 사는데 아주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본질 회복 뭐예요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교인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교인이라는데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아기예요. 자라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갓난 아이들까지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삼아라. 바울사도가 고린도교 성도를 책망하면서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들이야,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들이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보니까 너희들 아직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서, 영적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애기들은 젖을 먹어요. 그런데 밥을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어요. 밥이 젖보다는 영양가가 있겠죠. 반찬이랑 같이 먹으면 고기가 젖보다는 영양가가 있겠죠. 그런데 아기들은 밥을 소화를 못 시켜요. 고기를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 성장하면 밥도 소화가 되고 고기도 소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토닥토닥 해주는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소화가 잘 되는데 시련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희생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주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이 말씀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불편해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다, 소화가 잘 안 돼요. 불편해요. 근데 잘하면은 어떤 강도 높은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이렇게 모여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해서 제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나 하시리라. 자, 교인이 있고요, 성도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 장성한 자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강력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됨의 조건들이 뭐냐? 제자됨의 자격 요건이 뭐냐?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뭐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까 읽었죠? 부모를 미워해야 된대요. 처와 자식을 미워해야 된대요. 형제를 미워해야 된대요.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대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너희를 절대로 내 제자는 못돼. 교인은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되지만 내 제자는 되지 못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을 미워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내와 자녀들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해요. 실화번대 비교급입니다. 덜 사랑하다. 다시 말해, 나보다 너 부모를 덜 사랑해야 돼. 나보다 네 아내와 자녀를 덜 사랑해야 돼. 너 나보다 네 형제 자매를 덜 사랑해야 돼. 너 나보다 네 목숨을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다시 말해,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너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뭐 남편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 이거는요 노력 안 해도 쉬워요. 노력 안 해도 남편은 어차피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들보다 딸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 아들보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거는 이제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 집회가 거의 사라졌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보다도 어린 청소년들 연합 집회를 제가 계속 인도를 해요. 희한하게도 저는 보시다시피 쇼맨십도 없고 뭐 제스처도 없어요. 뭐 왔다 갔다도 안 해요. 그냥 막대기처럼 서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희한한 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불 받고 은사들이 임해요. 잘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 생각을 해요. 감사해요. 근데요, 이 청소년 연합집회에 가보면은요, 그 담당 교육자들, 청소년 담당 교육자들이 탄식을 하는데, 탄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애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수련회 못 가게 한대요. 심지어요, 주일 예배도 1년간, 고3 1년간은 쉬게 한대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 틀려먹은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자, 좋아요. 그렇게 1년 고등학교 3년, 3학년에 예배를 쉬었어요. 믿음 당연히 떨어지죠. 이러면 날고 기고 막 불 붙어서 펄쩍펄쩍 뛰던 사람도요,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싸늘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안 들어봐요. 믿음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요. 좋은 대학 갔어요. 연봉생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래요. 장가도 잘 갔다 쳐요. 나중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거 뭐가 남는 건데요? 지옥 갈 텐데. 그거 뭐가 남는 건데요? 세상 사는 동안에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살고 이것저것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그거 추억 돌리면서 위로받을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이들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할렐루야. 아이들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할렐루야. 아이들 성령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할렐루야.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본질이 놓쳐져 버렸어요. 우리 큰아이가 7살일 때 훈련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킬까 하다가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한테 애를 그냥 딸려보냈어요. 애가 생전 처음 부모 떠나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른 친척 집도 아니고 잘 모르던 아저씨 따라서, 뭐 제 입장에서는 친구지만 걔 입장에서는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따라서 먼 외국에 가서 외국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올 생각을 안 해요.
저도 3개월 후에 갈 생각이었는데 애한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애가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외로웠나 봐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더라고요. 말도 안 타는데 영어 유치원 가가지고 제스처 해가면서 어떻게든 말도 통하려고 그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훈련 되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제가 3개월 후에 데리러 갔거든요. 애가 제 손을 꽉 잡더니요 안 놔요. 잘 때도 잡고서 안 놓고 자요. 자기 놓고 갈까 봐. 인천공항에 데려왔어요. 아내가 마중을 왔어요. 아내를 보면은 애가 엄마 하고 달려서 안겨야 되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에 낯선 땅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앞에서 더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내가 줄줄줄줄줄줄 울어요. 울어. 가슴 아파가지고. 아내가 샤워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옷을 차곡차곡 이렇게 개는 거예요. 개. 엄마가 개줄게 아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주르르르 주르르르 제가 속으로 이 친구 너머 자식 애 입을 다 개개했구나 이거 이거. 빨리 다 개개했구나 이거 이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둘째가 7살이 되었어요. 얘도 훈련을 시키자 했더니 아내가 안 된대요. 억지로라도 보내려고 그랬더니요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들었는데 눈이요 도끼가 서려가지고 이 둘째를 그냥 보냈다가는요 진짜 집안이 풍지박살 나겠더라고요. 제가 못 이겼어요. 못 보냈어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걸 깨달았느냐, 한나라는 여자가 진짜 대단하구나. 큰아이 3개월 보낸 거예요. 3개월 몇 살 때? 7살 때. 한나는 아예 보내는 거예요. 아예 영원히. 몇 살 때? 돌 되고 나서, 젖 되고 나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깨달아지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묶어놓고 잡으려고 하는 장면. 이거 기가 막히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3개월의 애를 외국에 보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자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들었어요. 본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품에 품고서 이것저것 먹여가면서 입혀가면서 사랑해줘가면서 또 교육시켜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싹 포기를 해야 됐잖아요. 하나님께 아예 바쳐버린 거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 자기가 손에 품고서 키운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컸던 것이 더 멋진 인물로 커버렸단 말이에요. 국가 지도자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산무엘은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농사를 져요. 대단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죽어라고 땅을 파는데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의 종들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요.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요.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이삭을 쫓아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꼬리 내리고 자존심 숙이고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한나라는 소리가 우리 계약 맺자. 아니 한나라의 왕이 일개 부족장 보고 계약 맺자 그러면은 영광이로소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삭이 고자세입니다.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 맺자고 하시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건방지게서리 왕께서 계약 맺자는데 그따위로 나와? 너 죽고 싶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어. 이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 손에 두고 막 잘 키우려고 뭐 공부시키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연봉센 취직시키려고 막 바둥바둥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크도록 해주는 게 100배 1000배 낫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엉망됐어요. 지금 한국계가요. 솔직히 장로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권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자식들을 말씀 최우선, 예배 최우선으로 키우지 않고 공부를 더 우선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거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중직자인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한국 교회 안에 교인은 많은데 정말 천국 갈 사람들은 적고 이 천국 갈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자 제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가 없는 거죠. 세상 앞에 무기력한 거죠. 매가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제자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또 제자 됨하고 연결시킨 항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지 우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내일까지 말씀을 전하고 강릉으로 가요. 이제 강릉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따라간다고 그러고 서울로 가면은 안 돼요. 저를 따라간다고 그러고 대구로 가면 안 돼요. 저를 따라가려면 저하고 방향이 같아야죠. 같이 강릉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물질을 따라다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예수님이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우상은요, 바알이 아닙니다. 아세라가 아닙니다. 몰래기 아닙니다. 밀곰이 아닙니다. 다골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우상들이죠.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제우스가 나오죠. 헤르메스가 나오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14장 이 부분에 이제 나오는 신들이에요. 제우스는 이제 그리스의 최고신이죠. 그 다음에 그 와이프 헤라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음부의 신 하데스, 태양신 아폴론, 지혜의신 아테네, 미어신 아르테미스, 뭐 대장장이신 헤파이도스, 그 다음에 신부라는 많으신 헤르메스, 이 올림프의 열두 제신, 그 다음에 강의 신, 뭐 들의 신, 뭐 곳곳마다 막 수많은 신들. 그래서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11장에 아덴, 아테네에 갔을 때 수많은 신상들을 보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신 저 신을 잘 섬기는데 실수로 요 신을 까먹었어요. 근데 요 신이 삐져가지고 벌을 내리면 벌 받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빠뜨렸을까봐 겁이 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것을 잡아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우상은 이런 게 아니고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길가는 뭐예요? 말씀 들었을 때 못 깨닫는 거. 새들이 집어먹어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돌밭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멘.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너무너무 말씀에 은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해가 내리쬐요? 이 해는 뭐냐? 말씀으로 인해 시련을 만날 때. 이 해 때문에 이 식물이 시들어버려요. 그럼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해 때문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해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은 물관통에 물을, 채관통에 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식물은 해가 뜨면 뜰수록 물만 공급이 잘 되면 더 많이 자라요. 구약도 신약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아름들이 거목으로 커갑니다. 신약도 이 고난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 시험도 미치겠는데 속이 뒤집어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구약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에 가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힘이 빠지고 쭈그러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한계를 못 벗어나요. 이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죽어든 게 아니라 고난이 닥쳐도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는데, 더 성장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있으니까 이 고난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답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라는 가지떨기인데 뿌리를 깊이 내려요. 해가 떠도 상관이 없어요.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물을 빨아들이니까 멀쩡해요. 근데 이제 무성한 나무가 되었는데 열매까지는 못 갔어요. 왜 열매까지 못 갔느냐? 가시떨기의 기운에,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눌려서. 이름 가시떨기는 뭐냐? 두 가지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는 재리의 유혹,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돈이에요. 재리의 유혹, 돈이죠. 생활의 염려, 돈이죠. 솔직히 말해봐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는 게 대체 뭐예요? 결국 돈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재리의 유혹도 돈 문제이고 생활의 염려도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시 역할을 하는 건 결국 뭐냐? 이 돈이에요. 돈, 돈. 이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그럴듯하게 외형은 성장을 했는데 주님이 찾으신 열매까지 나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물질의 복을 받는 도구, 디딤돌에 불과한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요즘 요술 유하잖아요. 싫어합니다.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출세하세요. 이래 아멘 소리도 크게 나고 좋아하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그거 안 주시는 벌이냐? 아니요. 그런데 그걸 추구해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필요해서 나머지 거 도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 마실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봐요. 아멘. 여기도 적죠. 여러분 먹을 거 있죠.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정성단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럼 만족해야죠. 여러분 지금 다 잊고 있죠. 다 잊고 있네요. 빨가벗은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순종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이도 본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 자꾸 근심으로 막 찔려 찔림을 받느냐면요 욕심을 가진 사람. 왜냐면 욕심을 가졌는데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막 욕심이 나는데 현실은 이게 안 주어지니까 근심이 자꾸 자기를 찌르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돈 못 버는 남편 꼴 보기 싫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족이 안 되고. 그게 욕심과 자족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 가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질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 한국에 가르쳐야 돼. 여러분의 목표가 물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살아가면 안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히 노골적으로 쳐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세상의 매력을 느끼고 세상 것들이 좋고 세상 것들이 마음이 끌리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알아들어야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불타버릴 거잖아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세상은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왕국을 꿈꾸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는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이 불타버릴 것, 지나가버릴 거라는 거 알거든요. 잠시 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위해서 인생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름질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데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돈 따라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마귀 따라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죄악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제자의 자격이 돼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죠. 하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독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통성기도 해봐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기도가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알잖아요. 저도 대학 들어가서 5년간 집이 안 가고 교회에서 잤어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저 삼각산 수시로 올라와서 산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새끼로 올라가서 십자바위 올라가서 또 안양시내 내려오다 보면서 기도하고 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인데 그 뒤에 송주산이라고 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봤죠. 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요. 힘들어요. 진이 진짜 다 빠져요. 예수님도 진이 이미 다 빠지셨어요. 자, 그 상태로 잡혀가세요. 전임 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시끌 신문한 다음에 자기 사위 현 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또 신문을 내요. 자기들은 교대로 하죠. 음료수 마셔가면서 하죠. 예수님은 이미 지인이 다 빠진 상태로 쉬지도 못하고 음료도 못 마시고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어디다 넘겨주느냐? 빌라도 총독에게. 총독이 또 신문을 내요. 그럼 이 총독이 빨리 사형 집행을 해버려야 예수님이 덜 힘드실 텐데, 아, 글쎄 예수님을 이제 어디로 보내느냐? 헤롯 왕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예수님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피곤해 죽겠는데 빛난 옷을 입혀놓고 야, 네가 왕이래매. 그리고 시끗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내주니까 그제서야 가시 면류관 머리에 씌우고 눈 가리고 주먹으로 때린 다음에 너 선지자래매. 그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러고, 그리고 마침내 채찍으로 때리죠. 알다시피 이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납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죠. 그래서 때리면은 이 조각이 살에 박히고 풀리면서 살을 뜯어내요. 그러니까 이거 맞다가 죽기도 하거든요. 쇼크사로 또는 출혈 과다로 이걸 만신창이 되도록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 형벌에 의하면은 죄수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되는데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봐도 예수님의 체력 상태가 이미 소진이 다 돼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몸 상태가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데려다가 그 십자가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게 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강도는 아직 목숨이 멀쩡하게 붙어있는데 예수님은 일찍 숨이 끊어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력이 이미 다 새해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힘드냐? 지치냐? 고달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져야 돼. 이게 주님의 명령들을 깨닫고 십자가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의 일이라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안티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논쟁 같은 거 벌일 때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받았는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좀 난데 구글 같은 데 들어서 안이만 치면은요 저를 공격하는 글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몰라요. 막 너무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요. 때로 힘들어요. 제가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뭐 들으신 분들 있죠. 저 목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 왼쪽 팔을 83년도에 잘렸기 때문에 한 팔 없이 40년 동안 이 팔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과로가 와서 과부하가 와서 이 손가락이 전부 다 관절염이 왔어요. 막 쑤셔요. 1년 내내. 그리고 한쪽 팔 없이 한쪽 팔만 쓰다 보니까 목뼈부터 시작해서 척추뼈까지 허리뼈까지 다 휘었어요. 이 교정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왼쪽 팔은 이제 뾰족해져가지고 안에서 송곳처럼 밖을 이렇게 찔러요. 1년 내내 쑤시고 아파요. 갑상선 혹이 많대요. 옆구리 피하 지방 종양이 있대요. 그 다음에 뇌수술 제가 받았잖아요. 뇌수술, 자이언트.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2cm가 넘어요. 거대종양 수준. 그러니까 의사들 말에 의하면, 의사들 시키는 대로 하다고 하면은 제가 좀 요양병원에 누워있어야 돼요. 실제로 의사가 저한테 당장 입원하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러다 죽는다고 의사 말 무시한다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요양병원에 누워있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 말대로 제가 요양병원 가서 누워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누워서 해롱해롱 되다가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왼쪽 다리에 관절염이죠. 그 다음에 발가락에는 무좀이 좀 있죠. 이거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그러다가 원래 기관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폐가 폐병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안 좋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코로나도 걸렸고 또 이런저런 뭐 이것저것 사연 겪으면서 이제 천식에 이게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걸 들고 다녀요. 칙칙칙칙. 이걸 안 부리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아니 힘들어도 아파도 지쳐도 시달려도 줄을 내서 목숨 걸고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뛰는데 하나씩 뭐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저한테 주어진 십자가이고 절대로 내팽겨치고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또 따라가는 거 그만두고 이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끝까지 짊어지고 주님 따라다가 주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니까요. 사실요 육체적으로 너무 아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심력을 모릅니다. 제가 종종 아내보고 여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제가 영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안 아플 테니까 하루라도 안 아프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가. 그런데 아프면 아픈 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자랑했죠. 그것을 기뻐했죠.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내 미련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내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저 이렇게 연약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자극,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들 집회 갈 때도요 잘 써먹어요. 한 번은 목사님 한 번이 안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시죠? 목사한테 그런 걸 물어봐. 예, 믿죠? 그럼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안 목사님은 팔 하나 없어서 고생하는데 팔 하나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네요? 예, 하나님 마음먹으면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요, 목사님, 하나님이 만약에 팔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안 하고 대답했어요. 저 거절할 텐데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왜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지금도, 설교할 때는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단추 하나 풀어놓고 손 집어넣고 주물락 너무 쑤시고 아파가지고 안 보일 때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생기면은 멀쩡해지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요. 너무너무 좋은 설교 도구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잔뜩 모인 앞에서 얘들아, 내가 중학교 때 사고 당해서 팔을 잃었거든. 이거 진짜 발이 아니고 가짜 발이라고 이 팔만 한번 쭉 빼주면은 애들이 집중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청각 설교 도구를 내가 왜 포기합니까? 그리고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간증하며 드러내며 선포하시는 이 강력한 축복의 도구를 제가 왜 포기하냐고요. 어차피 세상은 점콕이고 천국에선 영원한 삶인데 이 점콕 힘들고 영원한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 구원받은 열매들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 듣는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영광이기도 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웠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너무 힘들고 정말 피눈물이 나시거들랑 아, 내가 지금 영광을 누리는 상황이구나 깨달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인과 동시에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을 빨가 벗긴 채 매달아 놓지를 않고 아랫도리를 가려요. 차마 예수님 아랫도리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로마 형벌상 아랫도리 안 가립니다. 그 상태로 어머니 있죠. 그 상태로 여인들이 있죠. 세상에 이보다 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서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수치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노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제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말 한마디 듣고 눈초리 하나 째려봐지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거는 정말 주님 가슴에 못 지라는 거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교회발 하도 이 소리를 떠들어갖고 언론들이 받아쓰기 해서 교회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교회발 마치 코로나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근데 원래 질본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거의 없었다. 이게 진짜 공식 통계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교회가 마치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정보들로 다 덮어버렸어요. 혐오 대상 만들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티를 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하여튼 열 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티 더 냅시다. 옛날에는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면은 요즘 혐오 집단 취급받는 요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취급받는 요즘 성경 꺼내서 옆구리 끼고 다닙시다. 옛날에 직장에서 기도할 때 짧게 기도했다면은 요즘에 기독교를 혐오 대상된 요즘에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길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팀 3개 만들어져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개별적으로 막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죠. 자랑스러워하시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는 고난, 주를 위한 고난.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때때로 당할 수 있는 수치.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를 제자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죠. 자, 세 번째로 제자됨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 근데 이걸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우스. 이 말씀에 감동받아서 원래 부자인데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사람 나눠주고 여동생 몫만 남겨놨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동생 몫까지 다 드려버리죠.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는 남자 수도원의 창시자가 되고 이 안토니우스의 여동생은 여자 수도원의 창시자가 돼요. 또 윌리엄 보덴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인데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평생 놀고 먹고 쓰고도 누리고도 남을 만큼의 도를 물려받았는데 이걸 몽땅 흩어보내고 본인은 선교사 되겠다고 나서요.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가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지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냐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너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더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버려 화치를 청할지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따르는 대가 지불이 있는데 이 대가 지불에 대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계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래야지 아무 생각 없이 따르다가 대가 지불을 일당 만났을 때 당황해가지고 어이고 못 따라가겠네 이러면은 보는 사람이 비웃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가 지불했죠. 핍박받았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자가 되는데 여러분 막 도망을 갔으니 잠잘 방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 마련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잠잘 방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연하고 직장 구하는 것도 막연하고 낯선 땅에 던져진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느냐? 그 흩어진 곳에서 뭘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가슴 졸이면서 이제 어디서 자지? 이제 뭘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한숨 쉬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뭘 하느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전도를 해요. 이때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단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목사님이 건물 얻고 십자가 달고 현판 붙이고 의자 배치하고 인테리어하고 노예 목사님 불러서 장림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맞아 죽을 상황이니까 도망갔어요. 잠잘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순종해야지 전도해서 목회자도 없이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냐고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죠. 서울대 하버드 출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죠. 그 당시에 6,000명밖에 안 돼요. 아무나 바리새인 못 됩니다. 제사장 권력자의 신임이 두텁죠. 율법에 박식하죠. 히랍 철학에 능통하죠. 당시의 국제어 지금의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랍어에 능통하죠.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이 모든 것이 다 굴러질 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전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래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부담으로 안 다가오는데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지?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요 요 대가 지불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니까 이전에 삐까 번쩍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여러분 화장실 갔어요? 끙 하고 큰 거 봤어요? 그거 아까워서 물 못 내리는 사람 아멘. 물 내려서 떠내려가는 거 보면서 속상해서 눈물 짓는 사람 아멘. 망설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아요. 그게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니까 아깝지도 아쉽지도 망설여지지도 주저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거죠. 한밤중에 네온산이 알록달록 예뻐요. 그런데 이 예쁜 네온사인이 밤에나 예쁜 거예요.
제 숙소가 저쪽에 있는데 와 거기에 호텔 모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수십 개 막 이름도 다양해요. 뭐 별 외국 이름이 다 있어요. 해외가 여기 다 모여 있나 봐요. 그런데요 저 알록달록 예쁜 네온사인들이요 한낮에 해가 뜨고 나면 켜놔도 켠 것조차도 몰라요. 빛을 잃어요. 하나도 예쁘질 않아요.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전에 엄청나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네온선처럼 삐까뻔쩍해지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면 이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빛을 잃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어렵고 자식고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뭐 대가 지불한다? 고생한다? 수고한다? 땀 흘린다? 아, 요거도 먹는다? 핍박당한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얘기하시잖아요. 이 당시는 금융업이 발달을 안 했어요. 자, 어떤 부자가 금은 보석을 땅에다 묻어놔요. 묻어놨는데 아내한테도 말을 안 해요. 자식들한테도 말 안 해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그 말하면은요 퍼가는 인간이 있어요. 반드시 특별히 와이프가 퍼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남편 비상금을 어쩌다 발견을 했어요? 그거 우리 존경하는 남편,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 내 머리 대신 남편께서 마음껏 쓰셔야죠. 손 아예 안 대는 사람들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인내 몇 분은요? 그거요 보물찾기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아주 양심에 가책도 없이 써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치안이 안정적이질 않아요. 밀란도 많이 일어나요. 여행 갔다가 불에 사고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주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도 모르는데, 애들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그 땅 그냥 놀리는 것보다 그래도 싹시라도 받자 해서 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소장농이 땅을 돈 주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이왕이면 구석구석 다 기경을 해가지고 농사를 넓게 짓자 해서 구석구석 다 파는데 어느 날 파다 보니까 밭에서 뭐가 걸려요. 아유 돌인가 보다 하고서 보니까 돌이 아니라 웬 상자가 나오는데 상자 속에 금은 보화가 꽉 차 있어요. 그거 지금 발설하면 안 돼요. 왜냐? 땅 주인이 가지게 돼 있으니까 그 당시 문화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자기 거에 되느냐? 땅을 사면 돼요. 그래서 자기 집을 포함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사람들이 말해요. 저 미쳤다. 저 돌았다. 정신 나갔다. 저까지 밭대기 하나 살라고 저걸 다 팔아버려? 저 미친놈 정신 나간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 소장농은 기쁨이 충만해요. 왜? 뭘 발견했어요? 보석을 발견했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이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 그 세상 사람들 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 미쳤나 봐. 돌았나 봐. 아니 코로나 와중에 예배드리러 가.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해. 뭔 봉사를 해. 웬 헌금을 해. 웬 인생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 저 바보같이 천재같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던 말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제가 처음에는요 이 대가 지불이란 부분이 굉장히 강도가 크고 어렵고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을 제대로 발견하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이 대가 지불이 정말 쉬운 거구나 이게 굉장히 가벼운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이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잘 점검하시고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다룰게요. 제자됨의 중요한 특징이 네 번째로 뭐가 있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한국에서 돌이켜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자꾸 이게 사이즈 우상 아니면 규모 우상 아니면 이게 세상적으로 좀 삐까뻔쩍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혹한 마음 이게 너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 나면 이제 총회장, 감독회장, 교단 연합단체장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막 기울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장로 한번 되려고 그래서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나면 시험 들어가지고 괜히 삐딱하게 나오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총회장이 되건 감독회장이 되건 연합회장이 되건 장로가 되건 예수님은 그딴 거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저희들이 제자가 되는 건데, 제자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히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거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버리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세요. 울타리를 두르세요.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이 울타리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에요.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아람이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암몬이 때려 부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박살내는 거예요? 미디안이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가 될 때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역사하시면, 도와주시면, 함께하시면 어떤 것도 해야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치 권력이 잘못하는 거, 교회 짓밟는 거, 예배 탄압하는 거, 이거 맞서 싸울 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 놓치지 말 것,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 열매를 맺질 않거든요. 온갖 잡동사니 쓸데없는 것들에 에너지, 관심, 시간을 쏟아붓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설교가 굉장히 적나라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계속 일관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외형적이고 잡동사니 관심 갖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용호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설교하시는 대목 중에 유튜브 조회수, 너 유튜브 조회수 자꾸 보지? 하나님이 뭐 그러시다라는 거. 이게 박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이 사람은요 자꾸 이게 이 본질이 아니고 이게 외형적인 거,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죠. 이런 것에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열매를 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목표가 뭐예요?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보면, 사람 보면, 사건 보면, 문제 보면, 장애물 보면, 나라 보면 기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 오래 참는 거, 예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온유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을 닮은 형상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이 있는데 그게 어제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요점만 말하고 들어갈게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죠. 사랑. 열매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외형적인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주님 앞에는 열매가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단 연합당 체장 된다고 서로 막 싸워요.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본질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것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써요. 제가 젊을 때는 아주 심하게 칼럼을 썼어요. 총회장 한 것들은 다 지옥가. 이게 20대 후반에 썼던 신문에 올린 제 칼럼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칼럼 안 써요. 왜냐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총회장 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이 감독회장 되고 그다음에 대표회장 돼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 되니까 피해가 한국교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지 여기에 돈 쓰고 비방하고 흑색선전하고 중상모략 써가지고 되려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서까지 비본질적인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제 인용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어? 저분 교기 지도자인데 어른인데?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왜? 사랑 없잖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 소수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사람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 몰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말씀 듣고 지키는 자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이 최고다 했으니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랑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라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여 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되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리라. 잘 들으세요.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들은요 주님이 결국은 흔드시고 주님이 흔드실 때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좀 사람들 볼 때 뭐 삐까뻔쩍하고 대단하고 규모가 있고 뭐 재정도 넉넉하고 뭐 이런 거 너무 부러울 필요도 없고요 너무 여기에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내가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점검해 보시고 본질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설교를 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정말 많은 게 다를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막 떠벌리고 떠벗들고 우러러보던 사람 중에 정말 주님 보실 때 저 찌그럭지 구텅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 천국에도 아예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던 별벌이 없던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을 얻으며 박수를 받으며 인정받으며 영광을 받는 사람 보게 될 겁니다. 진짜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의 제자 되는데 전심전력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이 제자됨하고 연결되어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없으면 제자 아니야. 이게 없으면 제자 아니야.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있어야 이게 갖춰져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야.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영적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목회자 성도 예외 없어요. 다 똑같아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어른 주님의 제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제대로 된 게 성경적인 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오후 예배든 뭐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 생업 미래 자녀 축복 건강 이거 기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1년 내내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불붙여주세요. 이 기도만 제가 시키니까 성도들 중에 때때로는 어이, 우리들도 급해 죽겠는데 맨날 저 기도만 시키시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여러분이 신경 쓰는 거 나머지 것들은 도움으로 해결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찬양이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